어르신들 한 주 어찌 보내셨는지요? 시간 흐름이 참 빠르죠?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현재라는 증류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 금세 지나간 시간이 되잖아요.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금세 찾아오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이 귀한 시간 오미크론으로 그냥 보내선 안 되겠습니다. 우리 힘내서 이 시간도 충실하게 건강 잘 챙기며 보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튼튼한 요가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저와 같이 양 뒤꿈치, 양 무릎을 같은 선상으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앉기 불편하시다면 살짝 편한 자세로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편한 쪽으로 치우쳐서 앉아서는 안 되겠죠. 내 몸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균형만 바르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가도 힘이 드시면요, 발 위치를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편한데 그냥 불편한 자세로 선생님과 똑같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내가 편한 자세로 조금씩 수정하면서, 다만 저와 같이 하는 이 틀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 가슴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슴을 활짝 열기 위해서 내 척추는 곱게 뻗어주시고요. 내 엉덩이 자궁뼈를 매트로 묵직하게 밀면서 머리 중앙을 누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척추 길이가 내 꼬리뼈 상서부터 쭉 등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 느껴주십시오. 역시 내 뒷목도 길어지는 느낌 느껴주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깨를 날개뼈 데리고 몸속에 쏙 넣어주시고 척추는 곱게 뻗어주셔야 되겠죠? 마셔주고 편하게 내셔줍니다. 자, 마시면서 어깨를 위로 올리셨다가 뒤로 아래로 내려놓으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때 등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척추 반듯하게 펴주시고 한 번 더 마셔주고 위로 끌어올려주고 내쉬면서 뒤로 아래로 가슴 활짝, 한 번 더 마시고 어깨 위로, 내쉬는 호흡에 뒤로 아래로 내 가슴 활짝 열어놓고 내 무릎도 활짝 열려있는 느낌. 코끝으로 마셔주고 코끝으로 길게 내쉬어주겠습니다. 힘드시다면 입으로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쉬어드릴게요. 양손 꽉 끼셔서 손바닥 하늘,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은 하늘로, 무릎은 활짝 열었고 엉덩이 묵직하게 매트, 배꼽 등에 딱 붙여놓으시고 얼굴엔 힘 풀어놓으시고요. 괄약근만 꽉 잡아봅니다. 내 겨드랑이도 시원하게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실 거고요. 팔꿈치가 접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팔꿈치를 펴려고, 펴보려고 애쓰시면서 힘은 주지 마세요. 편하게 마셔주고 내셔주면서 배꼽, 척추, 가랫근 잠그겠습니다.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앉은 키가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내 허벅지도 쭉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실 거고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배꼽, 척추, 가랫근 잠가보고 얼굴에 긴장 풀어주시고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봅니다.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네,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으로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만 왼쪽 옆선이 너무 많이 구겨지지 않아요? 옆선도 좀 펴보겠습니다. 왼쪽 허벅지 길이가 좀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고 왼쪽 무릎이 들린다면, 네,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들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무릎을 매트 쪽으로 내린다는 느낌만 느껴주시면 되세요. 왼쪽 옆선이 시원해지고 있는 느낌 느껴주시고요. 천천히 가져오겠습니다. 살짝 긴장 풀고 한 번 더 마시고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멀리, 오른쪽 옆라인이 옆선이 시원해지고 있음을 느껴주시고 팔꿈치도 쭉 편다는 느낌도 느껴주시고요. 배꼽 등에다 붙여주시고, 네, 천천히
많이 오겠습니다. 살짝 긴장 풀고 한 번 더 말 쉬고 내쉬면서 뒤로 가져가 볼까요? 날개뼈가 서로 좀 가까워져 있을 거고요. 윗등에 힘이 살짝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힘은 주지 마십시오. 배꼽 처치.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네, 말 쉬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키기를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살짝 긴장 풀어서 손바닥끼리 모아주시고요. 네, 가볍게 팔꿈치 접은 상태에서 깍지 낀 손 머리 위로 좌우로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흔들흔들 무리 없이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마셔주고 손바닥 하늘 내쉬어주고 뒤로 네, 가볍게 수평으로 가져와 네, 그대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네, 왼손이 오른 무릎 오른손은 엉덩이 뒤편 지문만 손바닥 전체 바닥에 닿지 않고 지문만 바닥에 닿습니다. 척추 한번 쓱 끌어올려 주시고 어깨는 몸속에 넣어 주시고요. 그대로 나는 오른쪽 벽 괜찮으시다면 오른쪽 뒤쪽을 바라봅니다. 마셔주고 내쉬어주면서 왼쪽 옆 라인을 조금 더 가져와 볼게요. 조금 더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네,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후. 양손 깍지, 머리 위. 역시 어깨 긴장 풀어놓고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주시고요. 손바닥 하늘, 키기를 길어지는 느낌 한 번 더 느껴봅니다.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팔 귀 뒤로 살짝 보내주고 양손 수평. 자, 이번에 왼쪽으로 듀스트. 오른손 왼쪽 무릎 안쪽 왼손 왼쪽 엉덩이 뒤쪽 지문만 척추 한번 쓱 끌어올려 주시고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네, 그대로 왼쪽 아니면 뒤쪽 내가 척추가 비튼 만큼만 시선을 따라가 주시면 되세요. 이때 오른쪽 엉덩이가 들릴 수 있어요. 얘를 무겁게 내려줍니다.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네, 몸속에 있는 네, 나쁜 이물질 전부 배출해 보도록 할게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네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후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낀 손 머리 어깨 긴장 풀어놓고 좌우로 흔들흔들 네, 손바닥 하늘로 뒤로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올게요. 후 어깨 한번 으쓱 닿아서 한번 으쓱 닿아서 네 양무릎 만나서 다리 쭉 뻗어드리겠습니다. 뻗어주셔서요. 무릎과 발목, 고관절 힘 풀고 가볍게 툴툴 털어드릴게요. 힘드시다면 내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셔도 괜찮습니다. 툴툴툴 내 몸이 좋아하는 네, 그 느낌 그대로 해주세요. 10개 가져가시고 좁게 가져올게요. 퉁퉁퉁퉁퉁 엉덩이 뒤로 좀 빼주시고요. 발끝을 두 다리 모으셔서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실 겁니다. 뒤꿈치를 멀리 보내볼게요. 내 무릎이 건강해지고 싶은 분은 무릎을 꽉 조여보세요. 무릎 뒤는 오금을 매트 쪽으로 지그시 밀어주고 뒤꿈치로 앞벽을 밀고 발끝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척추 반듯하게 펴주실 거고요.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발끝을 멀리 보내볼게요. 발등을 펴서 발가락 구부리지 않고 발끝 펴서 멀리 보내봅니다. 네, 발등도 시원해지고 있음을 느껴보시고요. 역시 무릎을 꽉 조이면서 발끝 쪽으로 멀리 보내주신다면 무릎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양 엉덩이 자골뼈는 묵직하게 매트 밀어주시고 척추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도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한 번 더 두.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로 손바닥 하늘로 키를 길어주는 느낌 네, 마시면서 상체를 살짝 뒤로 보내볼까요? 이때 배꼽을 등에 딱 붙여놓으시고 네, 허리를 단단히 지지해 주시고 계셔야 돼요. 네, 배꼽을 등에 허리에 딱 등에 딱 붙여주지 않는다면 내 허리에 힘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더 굽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꼽을 등에 딱 붙여놓고 내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십시오. 마시고 내쉬고 잠시 유지 셋, 둘, 하나 팔을 크게 원 그려서 이 손을 내 무릎 옆으로 가져올게요.
이때 상체가 살짝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기웁니다. 옆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 내 꼬리뼈, 허리선이 좀 더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운다는 느낌, 이때 턱이 들리지 않도록 살짝 가슴 쪽으로 가져오셔서요. 꼬리뼈서부터 뒷목까지 선을 연결해 주십시오. 뒷목이 짧아지지 않도록 어깨를 몸속에 쏙 넣어주는 동시에 척추 길이는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꼽 등에 붙여놓을게요. 마셔주고 살짝 상체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살짝 팔꿈치 접으시면서 상체 내려가 볼게요. 오, 난 이거는 굉장히 가뿐하게 할 수 있어. 그럼 손끝을 조금 더 멀리. 오, 난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지문만 닿게 해주셔서 척추를 펴고 앞으로 기울어주시면 되세요. 내 몸에 맞게 하겠습니다. 무리 없이. 자, 여기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발끝을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보내주시면 다리 뒷면의 자극이 느끼실 겁니다. 다리 뒷면, 다리를 조금 더 가동범위를 넓혀보도록 할게요. 튼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아리, 비복근, 하체, 심장을 좀 땡땡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발끝을 좀 끌어당겨주시고. 이때 다리 뒷면이 너무 당기다. 그럼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뒤꿈치 멀리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상체 살짝 올라오셨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하체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발등을 펴서 멀리 보내볼까요? 발끝을 멀리 보내봅니다. 발가락 구부리지 않고 내 무릎을 조여주세요. 그래야 내 무릎이 건강해집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 내 아랫배를 윗배 밀어주시고요. 마셔주고 꼬리뼈서부터 허리선상만 길어지는 느낌만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어깨는 넓게 펼쳐놓으시고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셋, 둘, 하나, 양손 깍지 멀리 보내시면서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 척추 펴면서 올라옵니다. 후, 손바닥 하늘 위로 쭉 키길이 길어지는 느낌. 이때 너무 힘드시다 무릎 살짝 접으셔도 괜찮고 괜찮으신다면 무릎 펴시고 상체 뒤로 살짝만 가보겠습니다. 배꼽 등에 붙여놓고 셋, 둘, 하나,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후,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리 한번 퉁퉁퉁퉁 넓게 가져가시고 좁게 가져가시고 한 번 더 넓게 좁게 투투투투투. 자, 그대로 무릎 접으셔서요. 네, 테이블 포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무릎은 골반 간격, 양손은 어깨 간격, 손목은 겨드랑이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발등은 바닥에 꾹 눌러놓을게요. 발등 윗부분이 뜨지 않도록 윗부분 같이 꾹 눌러줍니다. 윗부분을 매트 치듯이 밀어볼게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배꼽은 척추에 붙여놓고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발등 가볍게 세 번. 하나, 후, 아프지 않도록. 둘, 후, 셋, 후. 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갔다가 살짝 뒤로 가져갑니다. 이때 배를 떨궈 놓으시면 안 돼요. 배꼽을 등에 딱 붙여놓고 판판하게 의자처럼 만들어주세요. 벤치, 공원의 벤치처럼 판판하게 살짝 무리 없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시원한 감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한 번 더 앞으로, 뒤로. 중앙으로 오셨다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앙. 자, 그 상태 그대로 오른발끝을 멀리 바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발을 괜찮으시다면 엉덩이 높이만큼만 들어올리고 발끝을 뒤벽을 찍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괜찮네. 그럼 왼손을 귀 옆으로 멀리. 네, 왼손 손끝은 앞쪽 벽을 찌르고 오른발끝은 뒤쪽 벽을 찌르러 갑니다. 네, 배꼽은 등에 딱 붙여놓으세요. 어깨는 쓱 올라오지 않도록 몸속에 넣어주고 오른손바닥으로 매트 지그시 밀어줍니다. 이때 왼쪽 무릎이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얼굴 닦는 타월로 받쳐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셔주고 흐내셔주고 셋, 둘, 하나. 내 왼손 제자리, 오른 무릎 접어 제자리. 후. 네, 그 상태에서요. 소자세와 고양이 자세 한번 해볼게요. 배 떨궈 놓고 꼬리뼈 엉덩이 가슴 펼쳐서 멀리 손바닥으로 매트 지그시 밀어주고 가슴 활짝 열어둡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 꼬리뼈 엉덩이 말아주고 턱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시선 뱉고 배꼽 등에 딱 붙여놓으시고요. 내 손바닥으로 매트를 지그시 밀어주고 괄약근 한번 잡아보고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후. 배꼽 등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자, 이번에는 왼발 멀리 보내보겠습니다. 자, 난 이 상태도 괜찮아. 그러면 엉덩이 높이, 발끝 멀리. 난 불편해. 그럼 발끝만 바닥에 닿으셔도 괜찮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들어 올려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발끝 엉덩이 높이. 네, 오른손 귀 옆으로 멀리. 다섯 손가락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네, 오른손 끝은 앞쪽 벽을 찌르러 가고 왼쪽 발끝은 뒤에 벽을 찌르러 가고 배꼽은 등에 딱 붙여놓으세요. 네, 몸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만 하고 계시면 되세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셋, 둘, 하나. 오, 잘하셨어요. 오른손 제자리, 맨무릎 접어서 제자리. 후. 다시 소자세와 고양이 자세 해보겠습니다. 배 떨궈 놓고 꼬리뼈 엉덩이 가슴 펼쳐서 멀리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배꼽 등에 붙였습니다. 괄약근 잠갔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 말고 엉덩이 말고 턱 가슴 쪽으로 가져와 손바닥으로 매트 지그시 배꼽 등에 딱 붙여놓으시고 괄약근 잠깁니다. 네, 천천히 가져올게요. 후,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네, 그 상태 그대로 엄지발가락 붙여주시고 무릎을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놓으시고요. 엉덩이 뒤꿈치, 네, 그대로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턱과 이마 바닥. 손에 목에 힘 풀어놓을게요. 후. 양손을 포개서 턱이나 이마에 대셔도 괜찮고요. 괜찮으신 분은 그대로 팔꿈치를 좀 펴서 손끝을 멀리 보내봅니다. 겨드랑이를 매트 쪽으로 깊게 눌러주시고 어깨에 힘을 풀어놓을게요. 마셔주고 길게 내쉬면서 내 몸을 매트에 맡겨봅니다. 후. 어깨 긴장 풀어놓을게요. 팔꿈치 살짝 접은 상태에서 편하게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손바닥을 매트 치듯이 밀어서 상체 앞쪽으로 밀면서 두 다리 펴서 내려가겠습니다. 후, 잘하셨어요. 양손을 엉덩이 옆에 손등 왼쪽 뺨 대고 턱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어깨를 편하게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후. 마셔주고 내셔주고 내 손등을 가볍게 매트에 내려놓고 내 손목도 좀 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네, 후 내려놓고 이번에는 오른쪽 뺨 대고 턱을 가슴 쪽으로 역시 어깨 편하게 펼쳐놓으세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역시 손목 좌우로 흔들흔들. 네, 그대로 턱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양손을 얼굴 옆으로 팔꿈치 접어서 몸에 붙여놓고 양 다리는 골반 간격,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놓으시고 발등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열 손가락 활짝 열었습니다. 어깨 움츠리지 않도록 편하게 펼쳐놓으세요. 코브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셔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면서 상체 올라옵니다. 상체를 편하게 올리시기 힘드신 분은 팔꿈치를 반만 펴서 하프 코브라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괜찮으시다 그러면 팔꿈치 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멀리 바라보실 거고요.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를 뒤로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열 손바닥으로 매트를 지그시 밀어줍니다. 열 손가락 활짝 열려있죠. 그 상태에서 후 배꼽 등에 딱 붙여놓으셔서 내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허리와 엉덩이 한번 힘 풀어볼게요. 후 괄약근 잠그고 셋 둘 하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팔꿈치 접으면서 아랫배, 윗배, 가슴, 턱 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 열 손가락 활짝 열어서 매트 찍으시 배꼽 등에 딱 붙여놓으시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면서 후 올라옵니다. 발등도 매트 찍으시 골반이 붕 뜨신 분은 골반을 매트 쪽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네, 배꼽 아랫배서부터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어깨를 몸속에 넣어주시고 팔꿈치가 접혀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다만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 배꼽 등에 딱 붙여주십시오. 괜찮으신 분은 괄약근도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 밀면서 네, 아랫배, 윗배, 가슴, 턱 후 양손 등을 엉덩이 옆에 어깨 힘 풀어볼게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내 손과 다리를 좌우로 흔들흔들 네, 그대로 양손을 가슴 옆에 놓으시고요. 무릎을 살짝 접어서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리를 한번 쭉 뻗어주시고요. 틀틀틀 털어드릴게요. 네, 자 엉덩이 뒤로 좀 빼주시고요. 양손을 팔꿈치 접어서 손끝을 활짝 열어서 머리 위 엄지마라 주먹 쥐어서 팔꿈치 뒤로 무릎은 접었다 폈다. 우리 강의실에서 했죠. 이 동작 가볍게 다섯 번만 더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양손 깍지 머리 위 무릎 살짝 접어서 배꼽 척추 좌우로 흔들흔들 손바닥 가늘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죠. 한 번 더 뒤로 가볍게 어깨 몸속에 넣어주시고요. 가볍게 부드럽게 무리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손바닥 붙여주셔서 좌우로 흔들흔들 네, 손바닥 하늘 가볍게 원그려 내려옵니다. 양손 무릎 접어 처음 자세로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한 번 더 어깨 위로 뒤로 아래로 마셔주고 후 내셔줄게요. 턱 살짝 가슴 쪽. 네,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셋, 왼쪽 어깨 따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둘, 하나, 천천히 중앙. 이번에 반대. 하나, 둘, 셋, 천천히 중앙. 네, 가슴 앞에 합자. 코끝으로 마셔주고 편하게 내셔줍니다. 오늘 좀 힘드셨죠? 힘드신 만큼 우리 몸과 마음에 힘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마스테.